자, 오늘 국어 문법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우문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문 변동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교체. 이 교체에 동화를 포함시키기도 해요. 동화를 포함시키면 네 개, 동화를 별도로 이렇게 빼면 다섯 개가 되겠지? 동화. 자, 그 다음에 축약. 탈락. 그리고 첨가까지. 여기 다섯 가지를 우리는 국어의 음운 변동이라고 해요. 교체는 첫 번째, 음끝 교체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첫음 교체. 된소리 되기가 있어요. 이걸 교체라고 해요. 자, 음끝 교체는 음절 끝에서 이루어지는 교체죠.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이렇게 일곱 개만 음절 끝에서 발음이 가능하고 나머지 자음이 음절 끝에 위치하게 되면 이 일곱 개중 하나로 교체가 돼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음절 끝소리 규칙 또는 발음 법칙이라고 해요. 다 아시죠, 여러분? 가느다란 물방울, 그녀 다리만 보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엌이라고 쓰지만 실제 발음은 기역으로 교체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앉다라고 쓰지만 실제 발음은 니으로 교체가 되죠. 그다음에 옷이라고 쓰지만 실제 발음은 디귿으로 교체가 되죠. 그 다음에 싫다 할때 리을 히어 쓰지만 실제 발음은 리을, 그렇죠? 삼할 때, 리을 미음 쓰지만 실제 발음은 미음. 그 다음에 갑, 비읍 히읗 쓰지만 실제 발음은 비읍. 또 숙, 피읍 쓰지만 실제 발음은 비읍으로 바뀌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음절 끝에서 이루어지는 교체.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 쉽게 그냥 음끝 교체 또는 발음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근데 책에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키읔은 기역으로 교체되고 또뭐 기역 시옷도 기역으로 교체가 되고 쌍기역도 기역으로 교체되고 그죠? 또 니은 지읒, 니은 히읗. 그다음에 시옷, 디귿, 티읕, 치읕, 쌍시옷 이렇게 대단히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는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발음되는지도 어떻게 교체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걸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보고 공부하지 않으면 얘를 발음을 뭐 사시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삭신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음절 끝에서 이렇게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건 알아야 돼.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 요두 개의 이 겹받침은 한국인 화자도 대부분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두 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두 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자, 해보자, 여러분.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리을 기역, 자, 그리고 리을 비읍인데, 원칙이 있고요, 예외가 있어요. 여기도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겠죠. 리을 기역의 발음은, 원칙은 기역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역을 베이스로 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리을 기역의 베이스는 기역이다. 리을 비읍의 베이스, 원칙은, 자, 리을이에요, 여러분. 예외적으로 리을 기역을 리을로 읽을 수 있고요. 예외적으로 리을 비읍을 비읍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외적인 경우만 아시면 되겠죠. 그쵸?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드릴게요. 자, 리을 기역이 리을로 발음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자, 기역으로 된 어미 앞에 섭니다, 여러분. 기역으로 된 어미 앞에서라고 했어요. 어미 앞에서.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익다거든요. 익다. 기역으로 발음하죠. 그죠? 왜? 기역이 베이스니까. 그쵸? 예. 닭이죠. 닭. 왜? 기역이 베이스니까. 자, 그런데 익 다음에 고가 왔어요. 그러면은 뒤에 기역으로 된 어미니까 우리는 읽고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죠? 또, 자, 어제 뭐 비가 오더니 또 날이 맑게 괴네. 이렇게 맑게. 그쵸? 뒤에 기역으로 된 어미가 왔으니까 뭘로 발음하는 거야? 리을로 발음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여러분? 익 다는 기역으로 된 어미가 아니라 뭐야? 디귿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읽다 기억이 되는 거고 얘는 기억으로 시작하니까 리을로 읽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 닭 다음에 과가 왔어요. 근데 이건 달과가 아니에요. 왜? 기억으로 된 어미 앞이라고 했잖아. 과는 어미가 아니라 조사입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리을 비읍의 원칙은 리을이에요. 그래서 넓다, 넓고 넓지예요. 그죠? 이때는 뒤에가 기역이 와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자, 뒤에 기역으로 된 어미가 오는 건 리을 기역의 받침 리을 기역의 발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기역이 와도 뭘 읽어야 돼요, 여러분? 리을로 읽어야 돼, 이렇게. 자, 그럼 언제가 비읍이냐? 언제가? 간단해요. 요 밥다입니다, 밥다. 이 밥다는 뒤에가 뭐가 오든지 간에 항상 비읍으로 읽으셔야 돼요, 얘는. 밥다, 밥고, 밥지, 밟는다. 뒤에 어미와 관계없이 무조건 얘는 비읍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널따인데요. 널따. 널따인데 널따에서 파생되거나 널따에서 합성된 말딱세개 있어요. 자, 넓죽하다. 이건 널따에서 파생된 말이고요. 넓적하다. 역시 널따에서 파생된 말이고요. 넓둥글다는 넓다에서 합성된 말이에요. 요세 개. 넓죽하다, 넓적하다, 그 다음에 넓둥글다, 그리고 밥다는 모두 다. 토탈 요네 개가 이제 비읍으로 발음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리을로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그 국민 중에, 1000명이 있으면 999명이 틀리게 발음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볼게요, 여러분. 이거 발음시켜보면 1000명 중에 999명이 틀리게 발음이에요. 자, 예의 발음은 일단 여러분 보세요. 예외, 밥다, 넙죽하다, 넙적하다, 넙둥글다가 아니죠, 그죠? 그럼 얘는 리을로 발음하셔야 돼요. 얘는 짬내요가 아니라 뭐예요? 짤내요. 바지가 짤내요. 마찬가지. 옷이 얌내가 아니라 옷이 얄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왜? 다 틀리게 발음하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음끝 교체는 음절 끝에서 특정 음운이 제대로 발음되지 않고 일곱 개중 하나로 교체가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 꽃이 있어요, 꽃. 그 다음에 자, 이, 안, 도가 와요. 이안도. 자, 일단, 요 꽃이 단독으로 실현돼, 단독. 뒤에 아무것도 안 오고 단독으로 실현되면 음절 끝소리 교체가 실현해서 꽃! 하고 이렇게 디귿으로 바꿉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독. 자, 첫 번째 1번. 단독으로 실현될 때 음절 끝소리 교체가 실현됩니다. 두 번째. 이안도입니다, 여러분. 이는, 첫 음에 오는 이응은 자음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첫 음에 오는 이응은 말의 뜻을 구부려주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자음이 아니야. 그럼 요 이와 안은 뒤에가 모음이 왔어요, 모음. 모음이 왔어. 자, 뒤에가 모음이 왔어. 자, 얘 어떻게 읽어야 돼? 꽃다음에 이가 오면 그대로 연음시킵니다. 뒤에가 모음이 오면 첫 음이 자음이 아니기 때문에 받침을 뒤로 그냥 그대로 연음시키는 연음, 연이어 생긴다는 뜻이야. 그래서 뒤에가 모음이 오잖아요? 그럼 첫 음이 비었기 때문에 받침을 그대로 연음합니다. 그래서 꼬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음 꼬치 됐어요? 음절 꼬스리 규칙 실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음절 꼬스리 규칙은 음절 끝에서 음가대로 제대로 발음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것 중 하나로 바뀌는 거잖아, 그치? 얘는 음절 끝 치읓이 발음 됐어요, 안 됐어요? 발음 됐죠, 그쵸?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음절 꼬스리 규칙이 실현이 안된 겁니다, 여러분. 즉, 모음으로 된 이렇게 모음으로 된 말이 오면 음절 끝에 받침은 그대로 발음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안이 왔어요, 안. 역시 안도 모음으로 시작합니다. 첫 글자가 그죠? 자, 얘는 꽃하고 디귿으로 교체됩니다. 그리고 연음합니다. 그래서 얘는 교체 후 연음이야. 일단 교체. 그리고 그 후에 연음. 교체 1번. 아, 자, 그래서 기역. 일단 교체. 그다음에 니은 연음 알겠습니까, 여러분? 선 교체 후 연음입니다. 뒤에 뭐가 오면? 안이 오면. 그래서 얘는 꽃하고 교체되고 안과 만나고 그다음에 연음되면 뭐가 되는 거야? 넘어가니까 꼬 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모음으로 된 말이 왔는데 두 번째 경우는 음절 꼬수리 규칙이 실현됐습니다. 바뀌었잖아, 그치? 디귿으로. 자, 그럼 차이가 뭐냐? 차이가 자, 꼬치와 꼬차는 똑같이 모음으로 시작하지만 꼬치의 이는 뜻이 없습니다. 조사, 어미 같은 이런 말들은 뜻이 없어요. 문법적인 기능만 한다고 저는 잘 배웠죠, 여러분. 조사, 어미는. 근데 이 안은 단어입니다, 단어. 인사이드. 그죠? 뜻이 있습니다, 얘는. 그죠? 그래서 뜻이 있는 말, 똑같이 모음으로 시작해도 뜻이 있는 말이 오면 교체 후 연음돼서 음절 꼬수리 규칙이 나타납니다. 얘는 뜻이 없을 때, 그쵸? 바로 연음돼서 음절 꼬수리 규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음이 옵니다. 꽃다음에 도가 왔어요. 당연히 꽃하고 디귿으로 바뀌죠, 그쵸? 교체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1번, 음절 단독으로 실현되면 음절 꼬수리 규칙이 실현됩니다. 2번, 뒤에 모음으로 된 뜻이 없는 말이 오면 음절 꼬수리 규칙이 나타나지 않고 바로 연음됩니다. 3번, 뒤에 뜻이 있는 모음으로 된 말이 오면 음절 꼬수리 규칙이 실현됐다가 연음됩니다. 알겠죠? 4번, 뒤에 자음으로 된 말이 오면, 첫 음이 자음이면 음절 꼬수리 규칙에 의해서 바뀝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단독으로 실현될 때 음끝 규칙 나타났고요. 두 번째, 뜻이 있는 모음일 때 음끝 규칙 나타났고요. 세 번째, 자음일 때 음끝 규칙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 이거 중요하다, 그지? 이거, 뒤에가 뭐가 오면, 뜻이 없는 모음이 오면 음절 꼬수리 규칙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침을 그대로 연음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합니다, 여러분. 자, 이번엔 겹받침 가지고 갈게요, 여러분. 겹받침입니다. 역시 이안도입니다. 이안도. 그럼 자, 죄송합니다. 자, 이 뜻이 없죠, 그쵸? 어떻게 해야 돼? 연음해야 되지, 그치? 연음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받침 두 개를 둘다 연음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기를 이게 두개다 위로 첫 음으로 오잖아? 그럼 우리 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음 제약이 있어. 첫 음에 두개 이상의 자음을 발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첫 음제약 때문에 두 개가 오지 못해요.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와야 되겠지? 하나만 와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게 넘어갈 수 있어? 뒤에가 꽉 막혔는데? 앞에 건 넘어갈 수가 없겠지? 그럼 뭘 넘긴다? 그렇지. 뒤에 것만 연음합니다. 뒤에 것만 연음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달기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을이 오면 달글.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아니 왔습니다. 뜻이 있죠, 그쵸? 그럼 바꿔야 되겠지. 뭘로 바뀌어야 돼? 리을 기역의 대표 원칙 뭐야? 기역. 그러니까 닭으로 바뀌고 나서 자, 안. 그 다음에 연음하면 다간이 되겠지, 그죠? 알겠어요? 여기는 마찬가지 바뀌어서 닭 하고 뭐가 돼요? 또가 되겠지,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음절 끝수리 규칙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닭 다음에, 자. 알이 옵니다. 그럼 뭐가 돼야 되죠, 여러분? 뒤에 알이 실질적인 뜻이 있으니까 얘를 교체하고 연음시켜야 되겠지, 그치? 그럼 뭐가 돼요, 발음은? 그렇지, 다갈이 되는 거야. 다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번엔 닭 다음에 의 알이 왔습니다. 여기다 조사 의를 집어넣을게요. 의는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쵸? 그럼 받침 중 뒤에 받침만 연음해야 되겠지, 그죠? 자, 그럼 해보세요. 뭐가 됩니까, 여러분? 예, 빨리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달걀입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왜 달걀인지 아셨어요? 예, 그래서 달걀입니다. 달그이, 자, 달, 넘어가서 달그이, 알, 그죠? 이렇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엔 된소리 되게 설명해 드릴게요. 된소리 되기는 자 보세요. 1번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된소리 되기. 공식입니다, 여러분. 기역, 디귿, 비읍 뒤에 된소리 되기. 1번. 2번. 어간. 용언, 어간. 니은, 미음 뒤에서 된소리 되기. 니은과 미음 뒤에서 된소리 되기. 3번. 한자어, 리을 뒤에서 된소리 되기. 4번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된소리 되기. 이건 된소리 되기 공식입니다. 외우셔야 돼. 이 네 가지 환경이 되면 뒤에 말 무조건 된소리 바뀝니다. 자, 여기 보세요. 왜 꽃 다음에 도가 왔는데 꽃도가 됐지? 자, 치읓이 뭘로 바뀐다? 디귿이 바뀌죠. 디귿 다음에 첫 소리, 아까 앞말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는 뒤에 말 뭘로 바뀐다고요? 된소리로 교체된다, 그치? 그래서 얘가 꽃, 도가 되는 거야. 도가 또로 바뀌는 것은 어디에 해당된다? 된소리 되기. 자, 용언어간 니은, 미음 뒤에 된소리.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어간 받침이 니은과 비음으로 끝나잖아? 그럼 된소리로 발음돼요. 예를 들면 아기를 엄마가 안고 있다야? 안고 있다야? 안고 있다지, 그치? 왜 그랬어? 왜 이렇게 바뀌었어? 용언어간 니은 받침 뒤에서 된소리 발음된다. 공식은 교체 공식. 한자어 리을 뒤에 된소리 된다. 한자어 리을 뒤에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발 미사일 발사야, 발사야. 발사지, 그치? 그죠? 한자어거든, 이거 한자어. 펼 발자. 쏠 사자. 그래서 이렇게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는 뒤에 말이 된소리로 바뀌는 거야. 발사. 이렇게. 또 뭐, 일시.
그죠? 갈등 다 뭐야 여러분? 발사일시 갈등 다 뭐야? 뭘로 끝났어? 한자어인데. 한자어인데 받침이 뭘로 끝났어요? 리을로 끝났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변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공식이야, 공식. 교체 공식. 그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리을 뒤에도 변수로 바뀝니다. 나중에 이거 할 거야,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변수로 되기 환경이 있어요. 이런 환경이 되면 뒤에 말이 변수로 교체된다.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된소리 된다. 예를 들면 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이 할이란 말이 어디서 온 거야? 이렇게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오면 이 단어의 기본형을 생각하셔야 돼. 기본형. 할. 무엇을 할. 이 단어의 기본 형태가 뭐야? 기본 형태가. 하다겠지. 하다 그치. 그러면 기본 형태의 그 하다를 어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간. 그 다음에, 얘가 어간이면 나머지는 뭐겠어요, 여러분? 어미겠지, 그치? 얘가 어간이면 어미잖아. 그래서 이 어미 리을 뒤에는 뒤에 말이 뭘로 바뀌어? 된소리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할 걸인데, 할, 뭐래, 이거 읽어봐. 아유, 진작 공부할 걸, 이거야. 아니면 공부할 거랴. 걸. 아유, 공부할 거야야, 공부할 거야야. 거야. 공부할 게야, 공부할 게야. 게, 그치? 그죠? 알았어, 공부할 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미 리을 뒤에서는 뒤에 말이 다 된소리로 바뀐다. 이렇게. 나중에 표준 발음법 시간에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개념만 알고 갑시다,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과부하 걸리니까. 일단, 된소리 되기는, 그러니까 교체인데, 자, 주어진 환경에서는 이렇게, 예외 없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1번 교체였고요. 자, 교체에 대한 작은 1번 음끝 교체, 그다음에 된소리 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자, 넘어가도 되겠어요? 예, 그럼 이제 동화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화는 넓은 의미의 교체예요. 자, 차이점이자라 한다면 동화는 이제 닮아서 어떤 의문과 의문이 만났을 때 닮아서 변하는 걸, 그러니까 닮아서 바뀌는 걸 동화라고 하는 거야. 교체이긴 하는데 닮아서 바뀌는 걸 이제 동화라고 해. 여기도 이제 제가 또 이제 공식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공식. 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식이었어요. 자. 바다가 미나미 람 일단 다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요세 개가 필요해요. 바다가 미나미 람요세 개가 이제 동화에 관련된 공식이야. 바다가를 뭐라고 하지? 비음. 아니, 쏘리. 바다가를 뭐라고 하지? 파열음. 미나미를 뭐라고 하지? 비음. 리을을 뭐라고 하지? 유음. 그렇지? 자, 그 다음 여기를 뭐라고 그러지, 여러분? 입술 소리. 얘를 혀끝 소리. 얘를 센입천장 소리라고 한다. 아니, 쏘리. 여린 입천장 소리다. 그래서 바다가자 성형 미남이랑 그 줄인 거야. 요거 당장 이제 동화에 필요한 건 이거 딱세 개거든. 요거 딱 알아도 알겠지, 여러분? 이거 알아도 자, 지금부터 이제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공식. 이거, 이런 공식은 어떤 선생님도 안 가르쳐줘. 이건 내가 만든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거야. 이건 우리만 알아야 돼. 알겠지? 자, 잘 들어. 앞말. 그 다음에 첫음. 앞말, 첫음. 공식만 알면 이 의문변동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떡먹기야, 떡먹기. 자,
앞말이 파열음이고, 자, 첫음이 비음이야. 그러면 비음, 비음으로 바뀌어. 두 번째, 앞말이 비음이고, 뒷말이 유음이야. 그럼 비음, 비음으로 바뀌어. 세 번째, 자, 앞말이 파열음이고, 뒷말이 유음이면 비음, 비음으로 바뀌어. 네 번째, 느르가 만나면 르르로 바뀌어.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야. 이번엔 르드가 만나잖아. 그래도 르르로 바뀌어. 이렇게. 그래서 국어의 자음 동안은 딱 다섯 개야, 여러분. 자, 이것만 외우면 된다. 잘 봐, 여러분. 파비 비비, 비유 비비, 파유 비비, 느르르르, 르느르르. 자, 이것만 외우면 돼요. 이게 자음 동화의 공식이야. 파비 비비 비유 비비 파유 비비 느르르르르느르르 이 다섯 개만 딱 외우면 된다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앞말과 첫음이 파열음 비음이면 뒤에 있는 비음 때문에 앞에 있는 파열음이 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로 바뀌었어요? 비음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비음화. 앞말이 비음이 뒤에가 유음이면 앞말 비음 때문에 뒤에 있는 유음이 뭘로 바뀌었어요? 비음. 역시 비음화, 그죠? 앞말 파열음이고 뒤에 말이 유음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앞말이 먼저 비음, 바뀌고, 그 다음에 유음이 비음으로 바뀌죠, 그치? 서로 같이 바뀌지, 그치? 같이. 먼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첫 번째 유음이 먼저 비음으로 바뀌고 얘가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파열음이 두 번째 비음으로 바뀌어 이렇게. 네 번째 느르가 르르가 만나면 뒤에 리을 때문에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이 되지 이렇게. 르느가 르르가 자 르느가 만나면 앞에 리을 때문에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이 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 세 개를 뭐라고 그래 여러분? 앞에 세 개는 모두 뭐가 뭘로 바뀌었어? 자, 얘는 파열음이 비음으로, 얘는 유음이 비음으로, 얘는 파열음이 비음으로, 유음이 비음으로, 그죠? 그래서 모두 비음으로 바뀌죠. 얘 앞에 세 개로 보라. 비음, 화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두 번째, 자, 뒤에 두 개입니다. 앞에 니은이 리을로 바뀌지, 그치? 리을은 뭐야, 여러분? 유음이지, 그치? 리을과 니은이 맞는데 뒤에 니은이 리을로 바뀌지.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뭐라 그래? 리을은 유음이다. 그래서 유음, 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의 자음 동화는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그래? 자음 동화라고 한다.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할 거야. 할 건데 잘 들어야 돼. 자, 일단 보세요. 제가 이거 왜 설명드렸냐면, 여기, 자, 바다가 미남이랑 왜 설명드렸냐면, 자, 파열음이 뭘로 바뀐다, 여러분? 비음화? 비음으로 바뀌죠, 그쵸? 근데, 비읍은 미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기역은 이응으로 바뀝니다. 즉,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뀔 때, 좋은 방법은 바뀌는데, 위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위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위치의 비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유음이 비음으로 바뀌죠, 그쵸? 그게 비음하죠? 그죠, 여러분? 자, 리을이 뭘로 바뀌어? 같은 위치의 비음인 니은으로 바뀝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로 바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그려준 거 알겠어요? 자, 그럼 비음화 해볼게요, 여러분. 합니다. 자, 첫 번째, 국물입니다. 앞말 기역이고요. 그죠? 뒤에 첫음 미음이죠? 그럼 앞말 기역이니까 파열음 뒤에 첫음 비음이죠, 그죠? 팝이죠, 여러분? 팝이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비비가 돼야 되지, 그지? 그럼 앞에 기역이 뭐가 된다? 보세요. 기역, 표. 이용으로 계속 뭐가 된다? 국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비유입니다. 종 다음에 로가 왔어요. 앞에 이용 비음이죠? 뒤에 리을 유음이죠? 비유죠? 그럼 2번 공식입니다. 2번 공식, 그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뒤에 비음이 뭐가 돼야 돼요? 아, 뒤에 유음이? 비유는 비비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비유는 비비가 되는 거니까 앞에 종은 그대로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노로 바뀌죠. 자, 세 번째입니다. 파유입니다. 하늘의 섭리라는 말이에요. 섭리. 비유 파열음이죠. 리을 유음이죠. 그러면은 섭하고 사실은 앞에 건 그대로고요. 뒤에 게 먼저 바뀝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팝이죠. 팝이죠, 여러분. 다시 뭐가 돼야 돼요? 비비가 돼야 되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얘 팝이니까 이제 섬 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을은 니은이 됐고요. 비읍은 뭐가 됐어요, 여러분? 미음이 됐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유단계 안 거쳐도 그냥 바로 하면 돼요. 봐봐. 파유죠? 파유죠? 그럼 비비가 돼야 되겠죠? 그럼 비읍은 뭐가 되고요? 섬으로 바뀌고요. 리을은 뭐가 돼요? 니로 바뀌죠, 이렇게. 알겠어요? 이 세 가지 공식, 자, 비음하고 공식. 간단하잖아. 그냥 파비는 비비, 비유 비비, 파유 비비. 알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음화 공식입니다. 유음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니은과 리을이 만나잖아요, 그죠? 여기 비음,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니은은 무조건 뭘로 바뀐다? 리을로 바뀝니다. 니은은 무조건 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그 순서에 관계없이 니은이 앞에 오든 니은이 뒤에 오든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그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뭘로 바뀐다? 리을? 리을로 바뀌는 거야. 자, 신과 라가 만났어요. 공식 몇 번째? 늘으니까 몇 번째예요? 공식 4번,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 신라가 됩니다. 칼과 날이 만났어요, 여러분. 자, 공식 몇 번째? 5번,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 칼, 랄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만 알면 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적용입니다, 적용. 자, 적용입니다. 보세요. 솟다 다음에 는다가 왔어요. 음절 끝에서 솟 발음 됩니까, 안 됩니까? 가느다란 물방울 7개 해당 안 되죠, 그쵸? 그럼 쉬운 뭘로 바뀌어야 돼요? 디귿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는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은 뭘 알아요? 공식 알잖아. 파비는 뭐가 된다? 비비가 된다, 그쵸?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오케이. 솟는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시옷이 디귿으로 바뀐 건 음끝 교체, 그죠? 디귿이 니로 바뀌는 건 뭐가 된다, 여러분? 비음화. 알겠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공식만 알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심화입니다, 심화. 심화입니다. 잘 들으세요. 파비가 비비가 됐습니다. 자, 뒤에 있는 비음 때문에 앞에 있는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1번입니다, 1번. 뒤에 비음 때문에 앞에 게 뒤에 걸 닮아서 비음으로 바뀐 거예요. 알겠지? 얘를 뭐라 그래?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뀌었다 해서 얘는 역행.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비음과 유음이 만났더니 앞에 있는 비음 때문에 뒤에 있는 유음이 비음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얘는 순행. 그 다음에 파열음과 유음이 만났더니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서 다 같이 바뀌었죠, 그죠? 얘를 상호.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았다. 그 다음에 느, 르가 르르가 됐네, 그치? 자, 그럼 뭐야?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뀌었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역행. 마지막 르, 느가 르르가 됐네, 그치?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뀌었죠, 여러분. 순행. 이해됐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동화에서 지금 우리 뭘 했습니까, 여러분? 동화에서 자음 동화를 했습니다. 동화의 자음 동화였고요.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이제. 이번에는 모음 동화를 설명드릴게요. 자음과 자음끼리 만나는 걸 자음 동화라고 하고요. 모음과 모음끼리 만나서 음운이 바뀌는 걸 모음 동화라고 하는데, 자, 이제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키위 제외해.
금, 붕, 어, 조화 기억나죠, 여러분? 외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키위 제외해를 무슨 모음? 키위 제외해를 전설 모음. 금붕어 조화를 무슨 모음? 후설 모음이라고 하죠. 자, 모음 동화는 첫 번째 이겁니다. 보세요. 모음 동화는 첫 번째. 이 후설 모음 다섯 개 있잖아요. 그죠? 후설 모음 뒤에다가 플러스 2가 오면 후설 모음 뒤에 플러스 2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후설 모음 다섯 개가 이 뒤에 있는 2가 무슨 모음이야? 전설 모음이잖아. 이 뒤에 있는 전설 모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가 위로 바뀌고 어가 애로 바뀌고 오가 외로 바뀌고 아가 애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자, 이 모음 뒤에 것 뒤에 것이 자, 이 모음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때문에 그죠? 뒤에 있는 이 때문에 얘가 바뀐 거잖아,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이 모음 무슨 동화? 역행 동화라고 하기도 하고 전설 후설 모음이 뭐가 된 거야, 여러분? 이 모음 때문에 후설 모음이 뭐가 된 거야? 전설 모음이 됐지, 그렇지? 그래서 이 모음 역행 동화라고 하기도 하고 전설 모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해볼게요. 어미, 어미.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이가 앞에 있는 어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앞에 있는 후설 모음 어를 뭘로 바꿔버린다? 전설 모음 애로 바꿔버린 거 이렇게. 그래서 뒤에 있는 이 때문에 앞에 게 바뀌었으니까 이 모음 역행 동화. 그 다음에 후설 모음 후설 모음인 뭐가 여러분? 어가 전설 모음이 뭘로 바뀌었어? 애로 바뀌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현상? 전설 모음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여러분? 하나 더 할게요. 자, 죽, 죽, 자, 죽이네 해봐, 죽이네. 죽이네 뒤에 이가 왔네, 그죠? 이가 앞에 있는 우한테 영향을 줘서 죽이네, 죽이네 이렇게. 알겠어요, 여러분? 자, 또 그 다음에 기가 왔어요. 앞에 있는 이가 앞에 오한테 영향을 줘서 괴기 이런 거. 이게 다 뭐라고요, 여러분? 다 뭐라고 이런 게? 전설 모음화 혹은 이 모음 역행 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기가 왔어요. 뒤에 있는 이가 앞에 있는 아한테 영향을 줘서, 그래서 아를 뭘로 바꿔줘, 여러분? 아가 뭘로 바뀌어야 돼? 아가 애로 바뀌죠. 그래서 애기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전설 모음화,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데,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자음동화 다섯 개는, 이 자음동화 다섯 개는 이거는 필수적 동화야, 여러분. 얘는 필수적 동화. 그러니까 이 다섯 개의 조건은 파비, 비유, 파유, 느, 르, 느가 만나잖아. 이 다섯 개가 되면 무조건 바뀐다. 그게 필수적 동화란 말이야. 근데 이 이모음 동화는 이게 필수적 동화가 아니야, 여러분. 아, 여러분들 고기를 괴기라고 그래요? 안 하잖아, 그치? 죽이다를 죽이다라고 하네? 안 하잖아. 즉, 이 모음 동화는 일부 지역이나 노년계층에서, 그 일부 계층에서만 나타나는 수의적 동화입니다. 그래서 이 모음 동화는 표준어도 아니고 표준 발음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안 되고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틀리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 그 이유는 수의적 동화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런데 이제, 그런데 참고, 이게 이모음 역행동화가 진행돼서 아예 굳어진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멋쟁이 하는 쟁이, 이거 이모음 역행동화 됐죠, 그죠? 장이가 쟁이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건 이제 굳어졌어요, 여러분. 멋쟁이, 그 다음에 뭐 육쟁이, 개구쟁이 이런 말들이 이제 굳어졌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내기. 새내기 할때 내기. 이거 어디서 온 말이야? 새로 나다. 그죠? 서울에서 났다. 그래서 서울에서 나기. 서울 낙인데 서울 내기로 바뀌고. 그죠? 시골에서 났는데 시골 내기로 바뀌고. 새로 났는데 새내기로 바뀌고. 신출 내기. 다 내기로 바뀌죠, 그쵸? 이거 원래 사실은 나다에서 왔으니까 낙인데 내기로 바뀐 거예요. 또, 동댕이 치다. 내동댕이 치다 할 때, 동댕이 치다. 이것도 동당이 치다의 손발이고요. 냄비. 냄비는 여러분 일본말 나베의 손발이에요. 나베. 나베가 나비가 되고, 남비가 되고, 그 다음에 냄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뒤에 있는 이 때문에 아가 냄으로, 에로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모음 역행동화가 맞긴 해. 근데 이들 말들은 이모음 역행동화가 진행된 지 굳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굳어진 말들은 뭐가 될수 있다? 표준어가 된다. 이미 굳어진 말은 예, 표준어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모음 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음 동화에서 첫 번째 이모음 역행 동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여기 자 앞에 전설 모음을 지울게. 이번에 앞에 뭐가 와? 앞에 이가 와. 그리고 뒤에 어나 오가 오잖아? 그러면은 이 다음에 어가 오면 뭐가 돼,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다음에 뒤에 어나 오가 와. 어나 오가 오면 자, 이 어는 이 플러스 여로 바뀌어 버리고 이 오는 이 플러스 요로 바뀌어 버려요, 이렇게. 이하고 어하고 오가 오잖아. 그러면 이 여와 이 요로 바뀌어 버려. 이건 앞에 있는 이 때문에 어가 여로 바뀌었잖아, 그지? 앞에 있는 이 때문에 오가 요로 바뀌었잖아, 여러분, 그죠? 근데 이건 이모음 역행 동화야, 순행 동화야? 순행 동화겠지, 그지? 자, 예를 들면 꽃이 피다. 피다 다음에 어가 왔어. 그럼 뭐라고 발음해야 돼? 사실은 피어라고 발음하면 돼. 그지? 피다 먹었으니까 피어라고 읽어야지, 그치? 근데 얘가 어떻게 되기도 한다고? 피, 어가 원칙인데 얘가 피어로 발음되기도 한다고, 그렇게. 그럼 이렇게 발음되는 거 뭐라고? 이모음 순행동화. 알겠어요? 이모음 순행동화. 그 다음에, 이다 다음에 오가 왔어. 그럼 이오로 발음해야지, 이오로, 그치? 이오. 근데 얘를 어떻게 발음한다고? 이오로 발음하기도 하지만, 이 요로 순행동화 시켜 발음하기도 한다.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 이모음 순행동화라고 해. 자, 이러한 이모음 순행동화는 뒤에 어미가 연결되면 이렇게 이로 끝난 어간 다음에 어미가 연결되면 이러한 어미는 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로 발음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해줬어요. 이렇게 얘가 어미잖아, 어미. 그죠? 이렇게 어미가 오면 어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미라고 하잖아. 피다가 어간이고 나머지는 어미일 거 아니야. 이다가 어간이고 나머지는 어미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어간 이 다음에 어미 어가 오면 어미 어를 여로 발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고요. 어미 오가 오면 어미 오를 여로 발음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줬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원칙은 피어 이 오이나 피어 이 요로 발음할 수 있다. 이거 이제 허용을 해준 거예요, 허용. 알겠습니까? 뭐가 올 때만? 어미, 어나, 오가 올 때만.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지, 봐봐. 오리, 기출문제야. 오리 다음에 알이 왔어요. 그럼 뭐라고 읽으면 돼? 그냥 오리알 기르면 돼. 그죠? 오리알. 근데 잘못 읽으면 여러분, 얘 잘못 읽으면 오리알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잘못 읽으면 오리알 돼요. 오리알. 해보세요. 그냥 내가 뭔가 이렇게 오리알로 읽어야지라고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읽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오리알이 해버려요. 해보세요. 그쵸? 그죠, 여러분? 이모 순행동화 된단 말이야.
그렇지만 얘는 오리알이 맞고 오리알은 틀려요. 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모음 뒤에 연결되는 어미만 뭘로 발음하는 거? 순행동화식에 발음하는 걸 허용한다고 했지, 그치? 그죠? 얘는 어미가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오리가 체언이고 앞에 알, 뒤에 알도 체언이잖아. 얘는 어미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오리알로 발음하면 틀려요. 자, 그래서 이 모음 순행동화 앞에 있는 이 때문에 뒤에 있는 어는 여로, 오는 요로 반대되는 현상을 이 모음 순행동화라고 한다. 우리는 자음동화 5개, 모음동화 2개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예, 하나 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동화의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개음화입니다, 여러분. 자, 구개음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우기를 앞에가 입술, 혀끝, 여기가 센입천장 소리, 그쵸? 그 다음에 무슨 소리? 열입천장 소리. 그리고 우리는 센입천장 소리를 무슨 음? 구개음이라고 한다. 알겠어요, 여러분? 구개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바꿔야지. 파차름이 와야 되겠지, 파차름, 그죠? 얘는 파차름. 자, 바다가 자, 그죠? 자, 아, 여기로 와야지, 그죠? 그렇죠? 바다가 자. 자, 그래서, 디귿이, 여긴 디귿과 티귿, 여기도 지귿과 치귿이겠죠? 자, 구개음화는 뭐냐면, 말 그대로 구개음화잖아, 그치? 구개음이 아닌 뭐가 여러분? 혀끝, 치조음이. 치조음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고 치조음 티읒이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네, 그래 치조음이 구개음으로 바뀌었으니까 구개음화라고 하는 거야. 구개음화. 자 그런데 여러분 구개음화는 조건이 있어요. 잘 보세요. 구개음화입니다. 자 구개음화는 끄듬 디귿과 티읒이 플러스 끄듬 드트가 플러스 이와 만나면 디귿은 무엇으로? 지읒으로 티읒은 치읒으로 바뀌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얘는 끄듬이어야 되고요. 얘는 형식형태소라고 해서 뜻이 없어야 돼요. 조금 이따 형태소 배울 건데 형식형태소라고 해서 뜻이 없어야 돼. 요 이가 뜻이 없는 이. 조사나 어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뜻이 없는 이. 조사나 어미 접사 같은 이 형식 형태소 앞에서 디귿은 지읒으로 티읒은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굳다 다음에 이가 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 받침 디귿이죠, 그쵸? 이를 받침이라고 해줄까 그러면 더 쉽게 그냥 받침 디귿 다음에 뭐가 왔어요? 이가 왔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뜻이 없으니까 받침을 뒤로 뭐하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연음해야 되지 연음 그쵸? 연음하면 얘가 구 디가 되고 디귿과 이가 만나면 뭐가 된다고? 그래서 구 지로 바뀌었지 그치? 그래서 이걸 구개음화라고 하는 거야. 하나 더 합니다, 여러분. 이번엔 갔다 다음에 이가 왔어요. 자, 얘도 연음한 이가 왔죠. 그러니까 연음에 와서 가 티가 돼야 되고. 그럼 티읕과 이가 만나서 가 치로 바뀌어야 되겠지.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
국외 음화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국외 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국외 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왜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규칙, 이 조건이 조건. 받침, 디귿과 티귿. 그리고 뒤에는 무슨 형태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야. 자, 이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일어나는 거니까 이두 가지 조건이 아니면 국외음화는 안 일어나는 거지. 예를 들면, 자, 잔디. 잔디는 잔지가 안 됩니다. 국외음화 안 일어났죠, 그죠? 왜? 디귿이 원래 뭐가 아니었어요. 받침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외음화는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끝다음에 을이 왔어요, 여러분. 끝다음에 을이 왔어요. 이거 발음하면 끝을이지 끝을 아닙니다. 국외음화 안 일어납니다. 왜안 일어났습니까, 국외음화? 아, 을은 형식 형태소 맞습니다. 을은 형식 형태소 맞아요. 뜻이 없잖아요, 그죠? 왜안 일어났죠, 여러분? 뒤에가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였지, 그렇죠? 여기는 뭘로 시작하죠? 으로 되어 있습니다. 으. 그래서 끝을이지 끝을이 아닙니다. 역시 끝 다음에 애가 오잖아요. 얘도 끝에지 끝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국외음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일어납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합니다. 호 다음에 이불이 왔어요. 호 다음에 이불이 왔어요, 여러분. 얘 국외음화 일어나면 호치불인데 혼니불입니다, 여러분. 국외음화 안 일어납니다. 국외음화 안 일어났죠? 왜안 일어났어요? 받침 티읕이 뒤에가 인데 왜안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불은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여야 한다는 조건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혼니불이지 호치불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거 해볼게요, 여러분. 자, 붙다 다음에 여가 왔어요. 국외음화 일어나서 붙여가 됩니다, 여러분. 자, 국외음화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얘는 여가 왔는데. 그렇죠. 우리 시간 배웠죠, 그렇죠? 이중모음 여는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에요? 반모음 이와 어의 결합이고 반모음 이도 이 모음에 포함됩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국외음화 똑같이 일어납니다. 붙여. 그러니까 국외음화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받침 디귿과 티읕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음운 변동 중에서 교체와 그다음에 동화를 배웠습니다. 교체에는 음절 끝에서 이루어지는 교체, 음끝 규칙, 두 번째 된소리 되기. 동화에는 자음 동화, 모음 동화, 그리고 국외 음화가 있습니다. 물론 동화는 넓은 의미의 교체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택지에 동화가 없고 교체만 있으면 교체가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